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통상 영부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전적 의미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품위 있게 높여 부르는 말,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과 영부인의 영은 한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디올백 관련해서 영부인을 기소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여당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물론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입니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고 중요 증인이라는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현 의원님 왜 손 안 드셨습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지난번에 한 차례 했는데 저에게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행명령장 세부 내용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동행명령장 세부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